하이브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. 네. 네네. 뭐 그렇게. 그건 당연하고, 왜냐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이 저의 플랜을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,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. 그냥 다 영. 그래.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. 그러니까 이제 끝.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?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, 그 어도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한 것까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실행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, 그 다음에 하이브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. 네. 네네. 뭐 그건 당연하고, 왜냐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아까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,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, 그,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약간 머리가 아파서 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. 그 법원 아까 그 네네. 경영권을 확보하려고. 아, 네네네네네네네네네. 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거든요. 왜냐면 경영권은 저한테 있어요. 그리고 백기사가 됐든 흑기사가 됐든 뭐 모색을 하든 그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하이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무슨 방법을 모색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하이브가 내려야 되거든요. 하이브가 싫으면 안 하면 돼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, 사실 아까 그 배신감이라는 얘기도 저는 제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이브가 저한테 먼저 신의를 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.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하이브랑 타협하거나 협의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자회사에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. 저는 20%밖에 18%밖에 없는데. 그러면은 하이브랑 무슨 뭘로 도대체 이걸 얘기해봐야 된다. 이 괴롭힘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떤 얘기를 내가 하이브에 얘기를 해야 그나마 하이브가 콧방귀라도 껴줄까. 이거를 조금이라도 겁내하고 무서워하려면 그럼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라. 그럼 우리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얘네랑 협상을 할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아예 왜냐면 협상 테이블조차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 괴롭히지 말아줘.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? 라고 하면, 아니 우리 안 괴롭혔는데? 뭐 아니 우리 괜찮은데?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제가 왜 은따라는 표현을 했냐면요. 뭐 막 밈처럼 막 저한테 너 왕따인데 너 눈치 없이 너 은따라고 생각했지?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은따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요. 차라리 왕따처럼 대놓고, 아, 나 너 배척, 너 배척. 이러면은 사실, 왜 배척하세요?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, 아, 약간 뭔가 은근히, 이런 것 같은데? 뭔가 얘기하면, 아니야, 나는 아니야. 근데 나는 뭔가 은근히 당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신의가 깨졌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, 이걸 저희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지하게, 아니 밀어내기는 그냥 나 한번 얘기해 본 거야. 그럼 저도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.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심각해서. 이제 사실 이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었는데, 그래서 제가 하이브에도 묻고 싶은 거예요. 아, 그렇게 걱정스러웠으면 저를 불러다 한번 물어보지. 어차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될 건데.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일으켜지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.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기는 해요. 대표님,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. 네네.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주주들과 하이브 측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피격을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?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제 개인 이득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. 일단 뭐 어찌 됐던 간에,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이 저의 플랜을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은 좋겠고,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. 제가 안 하게 돼서 막 조직 개편이 되고 뭐 뉴진스가 쉬게 되고 막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어요? 아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.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많이 받았고 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.
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그냥 대인배 관점에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다 영. 그래.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. 그러니까 이제 끝.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.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? 이제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.